흐트러진 몸의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수업을 한다는 아라냐 메디요가. 네, 옳지. 어깨 긴장 풀고 무릎이 살짝 구부려져야 되고 뒤꿈치가 벽을 밀고 그 다음에 여기 조여주고 올바르게 몸을 쓰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수강생들과 권성희 원장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요가원입니다. 아, 예, 가능하세요. 아, 허리에 척추에 측만이 있으신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수업 상담을 받고 수강생의 몸 상태는 바로바로 체크해서 기록해 놓는데요. 회원분들은 오시면 뭉뚱그려서 허리가 아파요. 뭐 그냥 목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맞춰서 아파도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쭤보고 있어요. 갑자기 뭔가 생각난 게 있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권성희 원장님. 테라피 도구들을 모두 꺼내 세탁 준비를 합니다. 지금 또 시국이 이러니까 좀 더 자주 이렇게 세탁을 하게 돼요. 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난 뒤에 블럭이나 뭐 매트, 벨트 뭐 이런 것들은 폼롤러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뿌리시고 닦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고 이 섬유류는 제가 세탁해서 오는 수밖에 없고 벨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권성희 원장님은 자신이 조금만 더 힘을 들이면 수강생들이 깨끗한 강의실에서 안전하게 세탁과 소독이 된 테라피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수업 진행이 힘들어지고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좌절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막연하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 그게 좀 어렵고 네,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분, 두 분이라도 전화 오면 너무 기쁘고 온 가족이 즐겁고 그래서 한 분한테 정성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늘었죠. 시국이 이러니까 회원분들이 다 이렇게 소독제로 뿌리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관리를 해주셔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세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야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회원분들이 안심을 하시니까요. 건강을 찾으러 온 요가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1순위 청결이죠. 아라냐 메디요가에 오는 수강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성희 원장님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기존에 있던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가치를 알아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오신 분들은 꾸준하게 오시고 몸이 달라지신 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소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하는 거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보답할 길은 그거잖아요. 몸이 빨리 좋아지게 해드리는 거. 네, 그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권성희 원장님. 양손 가득 커피를 들고 한 미용실을 찾아갑니다.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수강생 상담부터 요가 수업 그리고 학원 관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권성희 원장님. 그런데 권성희 원장님도 처음부터 자신의 몸을 잘 돌본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몸을 이제 바르게 쓰려고 시작한 게 된 것 같아요. 아라냐 메디요가 권성희 원장님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